이번에는 2023년 6월 29일 기준으로 아래 열거한 4가지 신재생 에너지 뉴스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즉, 수소 제트기,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태양광 패널을 기차 선로에 자동으로 설치하는 기차 등에 관한 뉴스입니다. 첫째, 연료를 휘발유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비행기에 관한 것입니다. 즉, 수소를 연료로 하는 극초음속 제트 비행기를 스위스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스티누스란 회사는 파리에서 뉴욕까지 1시간 반에 도착할 수 있는 제트기를 2020년도에 테스트하여 상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2023년 수소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엔진, 즉 ICE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도요다는 전기 자동차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ICE를 이용한 코롤라 크로스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1.5리터 3실린더 엔진을 장착하며 5명이 탈수 있습니다. 또한 8기통 엔진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엔진은 대기 오염 물질인 낙스, 즉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해결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셋째, 2023년 스위스의 스타트업 회사에서 선로에 카펫처럼 태양광 패널을 자동적으로 깔수 있는 특수한 기차를 개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2천여 마일에 이르는 스위스 국영 철도에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이로부터 연간 약 1테라와트 아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에 관한 소식입니다. 2022년 자두권 모양의 태양광 패널을 우리나라 경남 합천의 호수 위에 한화 큐셀이 설치하여 6만여 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즉 연간 56기가와트 아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